네, 한눈에 봐도 부실한 이 급식 사진은 경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이 실제 먹는 식사입니다. 요즘 편의점 도시락 가격도 4천 원을 넘는데 소방관들 한 끼 식사는 이보다도 못한 3천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불붙은 건물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쓰러져 있던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 나옵니다. 강한 바람에 불이 번지고 갑작스러운 폭발이 나도 마지막 불씨를 잡아야 쉴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소방관들이 끈 불 15만 3천 건입니다.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 출동 전후 어떤 밥을 먹을까요? 지난달 26일 울산 지역 한 소방서 아침입니다. 쌀밥에 달걀 부침 두 장, 고추장과 김치, 멀건 국물이 전부입니다. 한 끼 4,616원의 밥을 준비하다 보니 식판에는 빈 곳이 많습니다. 한 병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19개 지역의 소방서 한 곳씩 표본 조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7곳의 한 끼 식대는 5천 원도 채 안 됐습니다. 가장 싼 밥, 대구의 3,112원짜리였습니다. 이렇게 먹고 불 끌 수 있겠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은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도시락을 싸오겠다. 급식 거부를 막 하고 막 그런 센터도 있었어요. 언제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니 밖에 나가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한번 출동하면 끼니를 제때 챙기는 건 포기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불 끄고 하면 원래 길에서 그냥 먹고 뭐 후색을 갖추고 그런 게 없으니까 빨리 먹고 뭐 또 교대해주고. 출동 전후 먹는 급식이라도 든든히 챙겨줘야 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그제 출동했던 대원들이 벗어놓은 이 방화복. 특수 섬유로 만들어 500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이나 관리가 제대로 될 때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네. 갔다 오면은 방화복 세탁기로 세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낡은 겁니다. 전문 업체에서 세탁한 뒤 성능 테스트까지 거쳐야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대원당 두 벌로 돌려 입어야 하고 관리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런 방화복 위에 메고 있던 산소통. 최대 50분까지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짧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호흡을 거칠게 하면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생명 줄인 산소통을 다 쓰는 순간 삶과 죽음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30분마다 점검하고 교대해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사 때마다 논의만 되고 마는 동료 구출팀은 중구난방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도 소방대마다 도입한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훈련 매뉴얼이나 통일된 운영 규정은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RIT를 포함해서 이제 소방관 생존 구출 과정을 필수적으로 넣고 있거든요. 동료 구출 교육을 받은 우리 소방관은 약 10%에 그칩니다. 희생을 막으려면 슬퍼하지만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폭발 사고가 난 울산 S홀 인근 주차장입니다. 길바닥에 소방대원들이 누워 있습니다. 쪼그린 채 잠든 사람도 있습니다. 밤새 화재와 사투를 벌인 뒤 마땅히 쉴 곳이 없어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든 겁니다. 언제 투입될지 일단 모르고 그때 맞게 체력을 계속 비축해놔야 되니까 또 자면서 또 체력 비축하고 방금도 새벽에 갔다 왔거든요. 오늘 첫 끼니는 컵라면과 김밥입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허겁지겁 배를 채웁니다. 불 끄고 하면 원래 길에서 그냥 먹고 뭐 후색을 갖추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빨리 먹고 뭐 또 교대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김밥 한 줄을 다 먹지 못한 채 다시 투입되기도 합니다. 아 이것도 다 못 드시고 마시는 거예요?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에. 그나마 화장실이 있는 이곳 주차장은 사정이 좋은 편입니다. 좀 안타깝죠. 시설이 좀 이렇게 휴식하는 그런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되면 훨씬 좋겠죠. 울산 S홀 폭발 사고는 어젯밤 대응 2단계가 발령돼 투입된 소방관만 600명에 이릅니다. 대응 2단계부터는 16m 트레일러를 개조한 회복 차량이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날 울산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35인승 버스 한 대만 휴식 공간으로 지원됐습니다. 우리만 쉬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또 쉬고 있는 것도 있죠. 전국의 9대뿐인 회복 차량은 출동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매번 해도 뭐 익숙하진 않은데 그래도 최대한 적응하려고 하고 이게 또 저희의 사명이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익숙한 면도 좀 있습니다. 길에서 먹고 자고 하시는 게요? 예. 대형 화재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맨바닥에 놓인 소방관들의 처우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